안녕하세요 여러분, 킬라그램 돌아왔어요. 쥐기 는 목의 킬라그램. 와우!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마라! 마라 볶음면부터 해서 마라 탕면까지 여기 있고요. 짱구 볶음면! 이게 말이 되나? 사실 저는 여기서 보다가 가장 먹고 싶었던 거는 대파라면, 별뽀빠의 야끼소바! 요즘 컵라면이 신세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콘치즈면까지 나왔어. 진짜 맛있겠다! 매콤 제육덮밥 이런 게 2,500원밖에 안 한다고? 맛있는 짜장 떡볶이! 짱구는 못 말려! 하나, 둘, 셋, 야! 물다 구운 왕요자. 만두에 대한 좋은 추억이라고 하죠. 저번 주에 제가 완전 좀 이겼으니까. 무지개 케이크. 이것은 떡인가 케이크인가? 무지개 케이크. 이건 뭐야? 반반 모찌롤. 요즘 편의점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창의적인데 숨길 수 없는 존재감. 엄청난 무게감. 킬라그램에게 딱 어울리는 3XL이지. 제 인스타 아이디가 킬라그램 3XL인 거 아시죠? 치킨버거 압도적인 사이즈. 와 진짜 이거 들고 있는데 와 진짜 무거워. 팬은 순삭 토스트죠. 아주 손바닥만 하죠. 참고로 제 손바닥은 굉장히 큽니다. 얘네들 약간 세트 같아. 쫄병 짜파게티, 쫄병 안성탕면, 망고 빙수와 티라미수 빙수. 보면은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사과와 Guess what? 자두맛이 새로 나왔어. 자두맛 자두자두 먹으라고.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먹으면 되나요? 골멧을 굴려서 세 가지 음식만 먹어도 그러면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앞에다 다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이. 제가 누구예요? 긍정왕 킬라그램. 겨우 이런 룰렛 따위에 지지 않습니다. 보자, 대파라면 랜덤. 랜덤은 뭐예요? 골라주시는 거예요? 핫! 무지개 케이크 또 걸리면 어쩔 수 없다 이번엔. 콘치즈 큰 컵! 진짜 궁금해 무슨 맛일지. 근데 알죠? 어디든 라면이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어. 감자탕에 라면? 환상. 춘천 닭갈비에 라면? 진짜 맛있어요. 부대찌개에 라면, 김치찌개에 라면. 라면 섞어도 맛있고요. 그냥 라면이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거든요. 콘치즈 면이라고 써있고요. 옥수수 9.6%, 체다 치즈 4.0%, 파마산 치즈까지 들어가. 와. 김상숙님이 안양에서 포장하셨고요. 2019년도 11월 26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수명은 딱 오늘까지. 물을 버리는 건가 보다. 물을 버리는 면들이 이렇게 세 개가, 날개가 세 개 달린 거 아시죠? 보시면 이 면 가운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옥수수가 박혀 있습니다. 면에 치즈가 이렇게 분말로 돼 있어요. 이 안에 파마산 치즈와 체다 치즈가 들어있다는 거지. 콘치즈 소스. 오케이 알겠어요. 물을 버리고 나서 비벼 먹는 그런 짜파게티 같은 그런 면입니다. 콘치즈 면. 와 면만 일단 익혀보았는데요. 먼저 면에서 옥수수 향이. 와 진짜 그냥 면도 이거 옥수수로 만든 거 아니야? 오케이 소스를 먼저 넣고 비비고 치즈 분말을 넣으래. 조그만 소스 뜯는 건 너무 어려워. 오 소스가 약간 무슨 청같이 되게 약간 투명한 느낌의 그런 소스네요. 이런 소스예요. 옥수수 향이 장난 아니야. 비비라고 했으니까 먼저 소스를. 달콤해 달콤해. 익숙한 치즈 분말이죠. 와 벌써 이 고소함과 달콤한 향이. 와 마린 못. 잘 비벼주시고요. 보이시나요? 와우 포크로 파스타처럼. 옛날에 치즈볶이가 있었는데 옛날에 나왔던 그 치즈볶이에서 약간 고소함과 달콤함이 훨씬 업그레이드된 맛이에요. 뭔가 매콤한 라면에 질렸다? 그러면 이 콘치즈가 딱일 것 같아, 입맛에. 입안에서 터지는 이 옥수수 알갱이들이 감동적이에요. 저번에 있었던 소스 중에 스리라차 이렇게 예쁘게 한번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그 콘치즈의 그 느낌은 사실 그 옥수수에 터지는 느낌과 치즈의 그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이 합쳐져가지고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쫄깃쫄깃하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콘치즈면 먹었습니다. 와. 이제 좀 국물 있는 거 먹고 싶어. 국물. 뭔가 이 녀석들 중에 하나가 걸려준다면 너무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간다!
대파라면 시작해서 핫! 대파! 라면! 순삭 토스트 테리야끼 비프 테리야끼 소스가 들어갔고요 보면은 치즈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계란이 들어간 것 같고 피클이 들어간 것 같고 옥수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추억의 토스트라고 하는데 한번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한번 데펴서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순삭 토스트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토스트 이렇게 종이에 근데 제가 원래 아는 토스트는 컵에다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뭐 달걀 같기도 하고요 치즈 같기도 하고 테리야끼 패티 피클, 양파, 콘 등등 오 여기 갈릭 버터 같은 이런 소스가 또 묻어있네요 아 침이 고이는데 아 치즈는 위에다 올라간 것 같고요 밑에는 계란 지단인 것 같네요 지단 속에 막 약간 떡갈비 같은 패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의 햄버거 아니겠습니까 맛있어 제가 지금 앞에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은 이거 끝난 지 오래예요 저희 유튜브의 컨셉은 예상보다 잘 못 먹는 킬라그램입니다 보기보다 사실 잘 못 먹어가지고 맛있게 먹어 오늘 달달한 게 많아가지고 소스를 매콤한 걸 찾게 되네 여기에는 이런 짠 매콤한 맛보다 이런 시큼한 매콤한 타바스코 소스 한 손으로 가뿐히 열어주시고 타바스코 소스를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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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이제 좀 뭔가 밸런스가 완벽해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입안에서 한 번에 모든 맛을 느끼는 걸 좋아하잖아 막 단맛, 짠맛, 고소한 맛 당연히 매콤한 맛까지 필수입니다 필수, no 실수 금세 이렇게 순삭해버렸습니다 순삭 토스트 또 우리가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입가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내가 그냥 좀 몰래 먹어도 될까요?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오케이 아 이거를 제가 아까부터 곁눈질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가 빠질 순 없죠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익숙한 이 맛들 사과 그리고 복숭아가 있어요 난 사과 좋아 사과 먹을래 샤소리가 자동으로 나오죠 이 사과 맛은 이 깔끔함 때문에 진짜 플레인 다음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플레이버 같아요 다음 맛 요 녀석은 바로 복숭아 근데 웃긴 게 실제 복숭아를 좋아했던 게 아니야 난 이 가공된 복숭아 맛을 좋아했던 거야 수박이랑 수박 맛은 달라요 포도랑 포도 맛 달라 복숭아 맛이 들어간 드링킹 요구르트는 저의 최애 중 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쯤 돼서 궁금한 거 하나 과연 이 신제품이라고 써있는 자두는 어떤 맛일까? 제가 한번 지금 당장 먹어보겠습니다 뺨 오케이 요 신제품인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자두 플럼 와 다른 맛들에 비해서 이 자두 맛은 향이 강해서 그런지 입안을 되게 감싸는 느낌 있잖아요 왠지 이 맛이 색깔이었으면 보라색이었을 것 같아 조금 더 단맛이 자극적인 것 같아요 덴마크 요구르트 중에서 사과와 복숭아 맛을 먹었을 때 혹은 플레인 맛을 먹었을 때 아 뭔가 나는 그거 좀 맛없어 별로 달지도 않잖아 뭐야 그게 음료수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신제품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자두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 좀 더 달고 뭔가 강렬해요 맛이 네. 자두맛 덴마크 요구르트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내가 과연 어디서 음식을 가장 많이 먹고 어디를 가장 많이 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가장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편의점을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부터 앞으로 편의점 먹방을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치에요 요거 대파라면만 가져가면 안 되나? 이거 내가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저 이거 살 수 있어요. 사 먹을 수 있어요. 네, 이거 사서 드세요. 와, 진짜 이 사람들이 서운하게 하네.